네, 투데이 마감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은 3,155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현재 980선에서 동시호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정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쪽은 오늘은 코스닥이에요. 이게 IT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코스닥 쪽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보다는 코스닥도 IT 쪽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이와 더불어서 특히 그룹주가 움직이는 게 코스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느 쪽 그룹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동시호가 상황 함께 봐주시고요. 내일장을 위한 전략들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기술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기술주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뭐랄까요? 바이든 시대를 좀 이렇게 폭죽을 터뜨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조금 살펴보면 사실 펀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좀 급증을 했고요.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완화를 시켰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좀 미국 증시랑 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좀 상승을 주도했던 반면에 금융업종 등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제 좀장 초반에 순매도세를 보였던 기관은 이제 오후 들어서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순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나 이제 중형주 중심으로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섰고 금일 개인은 좀 순매도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자동차 등 이제 운수 장비, 유통, 통신 업종이 좀 강세를 주도했던 반면에 전기가스나 비금속 광물 같이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대비 한 1.2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99원 선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좀 달러가 약세를 보였지만 사실상 장중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좀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위안화 강세가 좀 발생을 하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도 좀 들어오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더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1,100원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2원 60전 정도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수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열흘간이지만 이것저것 합쳐 두 자릿수의 증가 그대로 유지를 한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중에 발표됐던 지표를 좀 살펴보면 20일까지 국내 수출 실적이 좀 아, 발표가 됐고요. 20일까지. 예, 그러네요. 일단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한 2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한10.6%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이제 일평균 수출액도 10.6% 넘어 아니 10.6% 늘어나면서 이제 1월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고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반도체라던가 승용차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등의 이제 수출액이 두 자릿수로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에 석유 제품은 이제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고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대중 수출이 18.6% 늘어났고요. 미국이나 베트남, 이제 유럽연합 수출도 좀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중동향 수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소비는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자국 내에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공장 돌아가고 있는 쪽에서 계속 물건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쪽에 수출이 지표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일단은 뭐 네.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국내 수출은 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뭐 공장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뭐 생필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는 좀 좋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제 수입 지표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국내 수출은 좀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의 수요가 좀 견조하고 사실 국내 수출을 계속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아무래도 작년에 좀 낮았던 기저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라면 이제 상반기 수출은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해운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해운주 운수창고 쪽의 움직임을 보니까 또 항공주가 움직였나 싶었더니 해운주 쪽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뭐 펜오션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 쪽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는 계속 좀 뭐라 그럴까요? 성적표 받는 거 어떻게 받나 이런 거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어쨌든 잘 풀었어요. 네. 주가 흐름도 좋았고.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이제 지나가면서 아마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어제 집에서 뭐 하지? 잖아요. 영화 보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이게 구독자 증가로 좀 이어졌던 부분이 전일 이제 넷플릭스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좀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취임식을 잘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증시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주목해보셔야 될 이제 기업들 실적을 좀 살펴보면 인텔과 이제 IBM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 회사들 실적은 이제 장이 마감이 되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주목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인텔 같은 경우는 칩 위탁 제조 관련 내용이라던가 IBM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 소식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 업종에 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좀 발표될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 유니온 퍼시픽, 트래블러스 같은 코로나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베이커유즈를 통한 이제 원유 시장의 움직임을 좀 알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를 좀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이제 좀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인텔이랑 IBM 관련을 좀 더 먼저 상세하게 좀 짚어드리면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좀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한 3.5% 정도 줄어들고 수익도 한 8.3% 정도 위축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내용보다는 시장에서는 이제 CEO 교체라는 이제 좀 특단을 네. 인텔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칩 제조 전략을 좀 어떻게 발표하는지 이런 내용에 좀 더 주목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알파벳, MS 모두 좀 자체 칩 개발과 사용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내용에 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위탁 생산 소식이 좀 전해졌던 만큼 좀 관련 내용도 내일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자체 칩 개발인데 이거는 대부분 위탁 생산 하겠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좀 흐름이 흘러가는 건가요? 내일 보면 아시겠죠? 알겠어요. 예, 네. 내일은 인텔과 IBM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인텔이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요. 주가로 네. 봤을 때는 작년에 참 얘기 안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최대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BM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IBM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보다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해 10월에 좀 발표했던 기업 분할이 연말까지 완료되는데
관련 분할 계획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결국 좀 가장 IBM이 가장 잘하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선도하는 두 회사로 만드는 게 결국 IBM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떤 계획인지 이와 관련해서 이제 IBM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업 부의 변화가 있네요. 기업 분할이라는 거. 그 두 종목 모두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나요? 네네, 예, 장 마감 예. 후에 발표가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런 관련된 영향은 우리 증시가 먼저 받겠네요. 그렇죠. 예예, 예.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술주에 이제 좀 제법 덩치 있는 종목, 이제 인텔, IBM의 실적이 현재 예고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